예, 순인의 학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104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염소의 질병관리, 건강하고 질병관리라고 했는데, 허드 헬스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OSU,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립대 농경제학과의 염소 매뉴얼에서 차프터 7, 7장이고요. 7장의 제목은 수컷, 벅스 앤 브리딩, 수컷하고 번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리딩 하면은 이제 사육이란 말로도 쓰는데, 아마 번식이란 말이 더 맞는 거로 보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대충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 또 혹시 그거 하신 분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생식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못한데. 나중에 고쳐보려고 하고. 세 가지가 뭐냐면, perpetuation of the species, 종의 영구화, 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aximum food output, food 같으면 여기서는 고기 생산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 고기 산출, 그 다음에 genetic improvement, 유전 개선, 뭐, 이 정도, 유전적인 행질 개선 정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번 장, 7장의 목적은 생산자가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식 효율, 번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건강한 임신한 암컷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메일 곧 해갖고, 도우스, 암컷 염소. 암컷 염소는 뭐잘 아시다시피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은 성숙기에 도달하고, 이는 뭐 품종이라든가 영양 섭취 정도 수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임신 가능한 시기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컷은 성축, 그러니까 다 자란 어미 몸무게의 60 내지 75%를 유지시켜 가지고 새끼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암컷은 1년 차 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새끼를 낳는 것이 좋으며, 이게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고 평생 동안 그 암컷의 어떤 많은 번식, 높은 번식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원령으로 봐야 되는데, 건강한 경우에는 암컷은 한7 내지 8년간 새끼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3산, 4산 정도 되면은 네 번째까지 낳고 나면은 거의 도축을 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그게 경제성이 있는 건지는 아직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염소들은 most 코잘, 그러니까 시즈널 브리더, 그러니까 계절 번식 동물인데, 뭐 계절 번식 동물이다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번식 계절 동물이지만 번식 계절은 빛과 호르몬 치료법에 의해 가지고 조작이 되거나 조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컷, uncastrated male 것도, 수컷, 구제하지 않은 수컷을 같이 놔두면은 발정 주기, reproductive cycle 발정 주기나 암컷의 행동에 자극을 주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암컷의 발정 주기는 주로 8월에서 9월부터 until January, 1월달까지 일어나는데 통상 10월하고 12월까지가 피크 타임이다. 번식이 아니고 이제 교미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보면 될것 같고요. 에스트로스 사이클은 18일에서 20일 정도가 되고요. 발정 에스트로스 라스트 포 12 to 36 아월 이제 발정 시간은 12시간에서 36시간 동안 보통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발정 히트 발정의 사인은 뭐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뭐 부풀러 오르기도 하고 성가행위라 해가지고 다른 염소를 올라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유 생산 젖이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활동이 증가해지고 블리팅 한다. 블리팅은 우는 소리 매하고 잘 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봤고요. 임신 기간은 보통 150일, 교미 후 150일로 보고, 그래서 이제 교미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봄철 사료가 풀이 많이 나올 때를 새끼들 태어나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두리 시기인 경우하고 이렇게 방목장을 활용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라고 봐도 되고, 뭐 가두리 시기는 뭐 굳이 풀 나는 계절하고는 상관없이 가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메일 고츠, 스펙스, 수컷 염소. 무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수컷인데, 수컷이 무리 유전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높은 품질의, 아주 뛰어난 품질의 수컷은, 무리의 어떤 발전, 아주 뛰어난 개선, 발전을 가져온다. 당연한 얘기라고 보이고, 그만큼 중요하다. 50% 정도의 유전적인 영향을 차지하니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뭐좀 수컷 관련된 내용 뭐좀 있고요. 그게 A good buck is well worth the investment. 수컷은 반드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 걸로 사가지고 하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컷이 뭐 새끼의 무리의 50%의 유전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그넌시 다이어그노시스 해가지고 임신 진단법.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뭐 그대로 쭉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딩 시스템, 사육이나 번식 시스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컨셉이 선택, 실렉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뭐 실렉션은 뭐 번식을 위한 단순한 뭐 몇몇 그거 뭐 실렉션이라는 것은 몇몇 염소들은 번식용으로 쓰고 몇몇 어떤 염소들은 고기로 쓴다는 거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식용 염소하고 고기용 염소의 구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실렉션이고. 그게 뭐 이제 새끼를 낳는 자손 번창에 좋은 거 염소를 잘 선택을 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뭐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목이 번식 시스템인데 그 중에 이제 소제목으로 라인 브리딩, 인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동종 이계 번식, 근친교배로 보시면 됩니다. 인 브리딩. 인브리딩은 동종 이계 번식인데 육종학에서는 계통 교배법,
동계의 고배, 승계의 번식, 육성계통,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번식 방법의 종류니까. 그 다음에, 라인 크로싱이 있습니다. 계통 교배 부위인데, 라인 크로스는 축산학에서 계통간 교 잡종, 라인 크로스 브리딩 계통 교배 부위인데, 조금 뭐, 그냥, 그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브리딩,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대부분 다 교잡 6종이라 해가지고 2종, 다른 종류의 교배, 2종 교배 품종, 잡종, 뭐 소위 말하는 잡종을 크로스 브리딩으로 교잡 6종, 잡종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교잡 6종에 대해서 뭐 그런 또 나름의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쭉 한번 크로스 브리딩의 교잡 6종에 대한 내용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로덕티브 번식 관리를 위한 염소 프로젝트의 번식 관리 OSU 비디오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또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식 리프로덕션 이것도 번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복제, 뭐 재생산 이러니까 번식으로 보시면 되고, 브리딩 시스템, 오버 밀꽃, 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고 그거 하면은 다음에 또 뭐 보완을 해가지고 그걸 할수 있도록 하고, 생실 효율 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Books and Breeding. 수컷과 번식, 그 다음에 이제 번식 방법, 뭐 라인 브리딩, 뭐 여기 보시면 짐승 진단하는 방법과 브리딩 시스템의 라인 브리딩, 그냥 근친 교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인 크로싱, 라인 간의 크로싱을 시키는 계통교배, 그 다음에 완전 크로스 종을 교잡, 잡종 간의 브리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대충 뭐 주방간산식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 내용은 댓글란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